최근에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아예 잃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.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요. 이 가해자 이모 씨의 사건, 사회적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이 묻지마 폭행,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는데요. 네.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저 사람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냥 돌려차기를 하고 나서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돌려차기를 한 다음에 성폭력을 네.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범죄로 보여지고, 그렇다면 그거죠. 자기의 욕망,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이제 대상화 도구화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범죄는 너무 많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네.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사실 그 근원까지 추적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 자본주의 제도하고 문제가 관련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사회고, 그러다 보면 인간도 상품화가 됩니다. 인간이 상품화되다 보면 인간관계도 변질되죠. 그렇죠. 인간관계가 이제 사랑과 뭐 이제 이런 의리, 도덕 이런 거로 관계가 맺어지다가 상품 간 관계가 되면 그렇게 안 되고 교환 관계가 되죠. 그리고 사람들한테 타인은 다 뭐가 되냐면 상품이에요. 그럼 상품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거든요. 그럼 핸드폰이 상품이라는 것은 뭐예요? 나에게 쓸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내 욕망이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상품관계로 변하고, 그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을 인간으로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죠. 상품.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? 여러분,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쁜 여자는 결혼하는 목적 중 하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아, 이런 훌륭한 상품을 내가 소유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?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상품화가 아주 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범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자기의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묻지마 범죄.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상품인 거죠. 뭐 식인종들 입장에서 다 먹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, 이런 관계로 인간관계가 나빠졌죠. 1차적으로.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,